네, 안녕하세요. 코리안 카피입니다. 자, 이번 시간에는 저희가 야심차게 준비한 격투의 달인 코너를 준비해봤는데, 자, 오늘 첫 번째로 모실 분은 아무리 맞아도 통증을 느끼지 못하는 통증의 달인 실신 이승준 선수 모셨습니다. 안녕하세요. 안녕하십니까, 이승준입니다. 자, 그렇게 선수들과 훈련을 하고 시합 때 보고 많이 맞아봐도 전혀 통증을 안 느낀다고 하는 사실이에요? 예, 맞습니다. 전 아직까지 통증이라는 느낌을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. 그래요? 예. 많이 때려도? 예. UFC 선수들이 막 때려도 통증을 안 느껴요? 안 느낍니다. 차라리 상대 선수가 저 때리다 지쳐 쓰러지지 제가 뭐 통증을 느끼거나 그런 건 없습니다. 그럼 뭔가 뭐 보여줄 수 있어요? 예,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. 아, 예, 알겠습니다. 여보세요? 나 여기 있어. 아니, 거기 출구가 나와가지고, 건너편에 카페 있고, 잠깐만. 전화가 와가지고, 전화 좀 바꿔줄게. 잠깐만, 전화 좀 바꿔줄게. 여보세요? 알았어. 이따 봐. 아니, 지금 그러니까. 네네. 아파서 지금 전화, 안 온 전화를 일부러 받은 거 아니에요? 아니요, 제가 통화 목록 보여드리겠습니다. 지금 뭐 무슨 일이야. 떨리는 거 같은데. 아니, 얼굴이 질렸잖아요. 질렸는데. 지금 이게, 얼마나 맞았던 거예요? 한 지금 한 2시간 정도 된 것 같습니다. 2시간 정도? 네. 지금 시계. 지금 시계. 네. 괜찮아요? 지금 시계 보니까 2시간 정도 됐습니다. 시계 이쪽 손. 아, 제 오른손잡이여가지고. 아, 근데. 네. 이 안에 뭐가 있는 것 같은데, 이게. 여기 안에. 아니, 이게 지금 뭐가 있잖아요. 아니, 본인이 네. 뭐 이런 본인만의 노하우가 있어요? 이거 꼭 알려드려야 됩니다. 네, 알려주세요. 아, 시청자들 계시니까 그거 알려주세요. 그거 진짜 안 알려드리는 건데, 특별히 알려드리면, 보통 선수들은 숨을 참고, 뭐, 이를 악물고, 이렇게 참는다면, 저는 끝까지 숨을 참습니다. 끝까지. 아파요, 안 아파요. 솔직히.